자, 오늘은 지금 이거 뭐예 삼양쇠고기면 아 그리고 두 봉지 끓였고요. 두 봉지 끓였다고 그냥 얘기할게 오늘. 두 봉지 끓였고요. 그리고 여기 버섯 볶은 거 반찬에 있던 거 집에 남아 있는 반찬 이거 먹고 그리고 집에 조금 남아 있는 멸치 그리고 이거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다른 샐러드에 같이 먹어야 되는 건데 연어 샐러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연어를 손질하기 귀찮아가지고 나물만 파는 향을 내기 위해서 지금은 일단 안 먹을게요. 좀 이따가 향을 내기 위해서 좀더더 담궈뒀다가 먹는 걸로 파향은. 달걀은 두개 넣었어요. 파향은 좀 나중에 그 천천히 내서 먹는 걸로 하고요. 제가 두 개를 끓인 이유는 어차피 두개 정도는 금방 먹긴 하는데 제가 두개 끓인 이유는 뭐 식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뭐를 한다고 밥을 못 먹었어 계속. 면이 불기 전에.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이걸 급하게 먹는 이유 중 하나는
그두 개를 끓였기 때문이고요. 지금 벌써 여기 면 늘어나는 거 보이죠? 아직까지 뜨거워. 자, 나물도. 좀 섞어서 일단은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식힐게요. 좀 식히고 먹는 걸로 할게요. 식히고 다른 반찬 좀 떠먹고. 역시 나물 아주 그냥 이따만하게 먹고 있지. 이거를 라면에 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? 참고로 저는 저 야채 지금 그 발사믹 드레싱에다가 끼얹어서 먹고 있거든요? 그렇구요. 끼얹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. 그래서 원래 연어 샐러드로 같이 먹어야 되는 건데 좀 뭐시냐 어쩌다 그냥 여기 따로 먹게 됐어요. 연어는 뭐 딴 거 있다 어떻게든 먹겠지. 아, 드레싱 너무 많이 얹었다. 보니까 지금 요 밑부분 완전히 지금 잠겼어. 뭐 먹으면 되는데 뭐 먹으면 되지. 하이. 일단은 빠르게 면을 다 먹어버리고 밥을 말도록 하겠어요. 그리고 오늘은 제가 동영상 작업을 할 거라서 일단 다 먹고 방송을 끌 거예요. 뒷정리도 좀 하고. 그리고 시차도 좀 원래대로 돌려야지. 이걸 좀 섞어서.
자, 그렇구요. 자, 일단 면을 면에 이걸 먹고 오늘 3월 1일 와, 배부르다. 님이 해서 먹어봐요. 지금 나 여기 이렇게 반찬도 먹고 있는데. 그리고 라면 두개 끓여 먹고 여기다 밥까지 말아 먹을 건데. 그게 맛없게 먹냐고요? 나 저런 거 특정 채팅만 좀 지울 순 없나요? 소통을 포기한 건 아니고. 꼭 저런 사람이 있어. 사실, 대다수의 BJ들이, 요즘은 BJ들이 너무 많아서 시청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인데, 꼭 저렇게, 시청자 인원수 갖다가, 아니면 뭐 소통 이런 문제로 되게 까는 BJ 시청자들이 있어요. 그런 시청자들이 있는데, 그거 BJ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. 그렇게, 이 방에서 버림받고 저 방에서 버림받고 그러면, 어느 방에서 대우받겠어요? 자, 일단 면은 거의 다 건져 먹었고, 이제 여기다가 밥을 이 숟가락을 좀 괜히 갖고 온것 같긴 한데, 이 숟가락은 보조 용도로 이거를 이제 다 부어버리겠다. 컨텐츠 아까 끝났는데요? 아까 3일째 특집 컨텐츠 끝났어요. 컨텐츠 끝났고요. 그리고 지난밤에는 이제 첼시하고 토트넘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토트넘이 좀 자멸했죠? 자멸한 경기였죠. 질 경기, 딱 누가 봐도 질 경기. 거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책골 한점더 벌려버리는, 그런 패스를 나오면 안 되는 건데. 뭐 그랬다는 얘기고요.
일단 부터 밥들은 다 꺼내고. 그러니까 축구를 한 팀만 응원한다기보다는 저는 이번 주말에 K리그가 개막해서 그러는데 제가 K리그를 아직 중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근데 그 축구팀은 주로 지금 EPL을 어느 팀을 위주로 중계를 하냐면 1순위는 토트넘이고 2순위가 리버풀, 3순위가 맨유예요. 토트넘, 리버풀, 맨유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고요. 그리고 그 이외에 원래 그리고 저는 스포츠 컨텐츠는 야구를 시작했어요. 원래 스포츠 컨텐츠 처음엔 야구를 시작했고 메이저리그를 시작했어요. 메이저리그로 시작을 했고 이제 곧 메이저리그 시즌이 다가오죠. 근데 야구는요, 그 시청자가 내가 스포츠 컨텐츠 1년 넘게 중계했거든요. 근데 이게 시청자가 모이는 추세가 되게 달라요. 해외 스포츠들은 방송을 켜는 BJ가 좀 적어가지고 EPL이라든지 메이저리그라든지 그럴 때는 테마이슈 떠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. 근데 테마이슈 때 들어오는 시청자들은 그냥 경기 보고 끝이야. 그리고 KBO 리그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은 켜는데 시간이 될 때, KBO 리그는 하는 BJ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그거는 이슈 방송이 되기 힘들어요. 이미 뭐 하고 있는지를, 응? 나 채팅방에 매크로 띄우잖아. 채팅 안 해요? 뭐, 그래요. 에휴. 자기들이 방송을 해봐야지. 얼마나 힘든지 알지? 아, 맞다. 그거 해야지. 심심하니까. 견적이나 한번 봐야지. 헐. 2700X 또 올랐어. 41만원. 와. 그럼 9700K? 78만원? 야, 9700K가 78만원이면요. 야, 9900K가, 와, 81만원이야. 이거 뭐, 이렇게 되면, 여러분, 3만원 차이에요. 그냥 i9 사세요. 아이7하고 아이9이 3만원 차라는 게 말이 돼? 어우. 뭐 그러네요.
내가 그냥 아주 이따만하게 불러올 만큼 먹고 있는데. 진짜 CPU 저 가격 실화예요. 아니 9700K가 9700K 78만 6500원. 그리고 진짜 가격대 미쳤다. 일단 CPU는 지금 이게 유독 i7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. i7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i7이 저 가격이면 저 가격이면 차라리 i9 산다. 한 3, 4만 원더 모아가지고 그냥 i9 사세요. 어차피 그 i3이나 i9이나 그 프로세서 쓰는 분들은 똑같이 메인보드는 그 G390을 쓰니까 똑같은 급 그래픽 그 메인보드 쓸 거니까 그냥 i9 쓰세요. 여기서 파양 넣은 거는요, 국물만 내려고 넣은 거여서, 파는 안 먹을 수도 있어요. 먹고 싶으면 먹는데. 그리고 일단 파가 다 녹아 들어가지 않았어. 파를 좀 많이 넣었거든요. 한 반, 그, 뿌리가 좀 많이 뽑혀 있는 파로, 그러니까 조그만 거한 단? 조그만 파한 단은 여기다 다 넣었거든요. 지금 파가 엄청 무수하게 많아요. 자, 나무도 한번더 먹고.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에서요, 그 유튜브에 이제 요즘 최초 공개라는 기능이 있잖아요. 이게 최초 공개는 동영상을 이제 올리는 건 똑같이 올리는데
공개되는 시간을 정해놔요. 시각을 정해놓고 그첫 공개되는 그 시각에 이제 같이 보면서 채팅을 하는 거거든요. 파비들도 그 최초 공개는 하는 것 같던데. 근데 그 최초 공개하는 컨셉으로 만들 컨텐츠 동영상? 그 컨텐츠 동영상을 어떤 컨셉을 최초 공개로 올릴지는 좀 생각 중이에요. 그러니까 한 역사 컨텐츠 중에서 역사 컨텐츠 중에서 한 십몇 분 정도로 끊어서 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그거를 최초 공개를 해가지고 채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러네요. 그래서 최초 공개하는 그런 채팅.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올리니까 제가 올리는 동영상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 동영상들은 알림을 끄거든요. 왜냐면 막 사람들이 막 자는 시간대, 그런 새벽 시간대에 올리는 동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근데 진짜 급한 이슈면 새벽 중에도 알림 켜죠. 그리고 무엇이냐? 좀 그런 각종 그런 좀 이슈 정도에 따라서 제가 최초 공개를 올리기도 하고 안 올리기도 해요. 네, 최초 공개한다. 그 피드 알림을. 왜냐면 구독자들의 그 피드를 내 거에 다 점령을 해버리면 또 구독자들이 내 것만 보겠어요. 다른 데도 보지. 그래가지고 한 제가 동영상 세네 개를 연속해서 올릴 때는 일부러 피드를 꺼버려요. 일부러 피드 알림을 꺼버리고 그 피드 알림을 꺼버리고 그 뭐냐 몇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개만 피드 알림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. 보통 시리즈물이면 피드 알림 다 넣거나 다안 넣거나 둘중 하나고요. 시리즈물은 아닌데 몇 개를 연달아서 올리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피드 알림을 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자면 펌프 스텝 한 번에 여러 개 올릴 때는 그때는 일괄적으로 피드 알림을 끄거나 아니면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스텝 있죠. 인기가 있는 스텝 차트. 그 스텝 차트를 올릴 때는 피드 알림을 켜요. 에휴, 심심하니까 다 먹고 동영상 편집하기 전에 스텝이나 하나 만들어야지. 이런다. 근데 오늘 이렇게 마련해놓고 스텝 못 만들 수도 있어요. 이게 펌프 스텝은 영감이 있어야지 나오거든. 뭐 그래요. 영감이 있어야지 나오는 게 스텝이라. 아, 다 먹었다. 자, 그러면요.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만 할까? 제가 편집할 동영상들이 많아가지고,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,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,
식사를 좀 못했었는데 제가 밥을 먹어가지고. 자, 그럼 오늘 여기서 녹화를 여기서 끝내고, 뭐 PC 견적 봐봤자 내가 어저께 가격 업데이트 했고, 가격 업데이트 동영상 올렸고, 그리고 가격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, 뭐 그러네요. 자, 그러면, 예. 자,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, 자, 그러면, 여기서 마무리하고, 네, 오늘 낮 타고 오늘 밤에 그 3.1절 컨텐츠 하는 BJ들 방송들 많이 봐주시고요. 내 거는 안 봤으니까. 많이들 봐주시고, 저는. 오늘 밤에 토크하러 올게요. 오늘 밤에 토크하러 오고, 내일 새벽에 뭐 경기 없죠? 내일 새벽에 경기 없으면 그냥 편하게 토크만 하다가 끝내는 걸로 할게요. 자, 그러면, 자, 여러분 잘 자요.